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여러분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희선 작가님, 반도체 제국의 미래, 이 책이죠. 책 작가님입니다. 직접 나가겠습니다. 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선입니다. 작가님 일단 책부터 작가님 소개부터 해야 될까요? 책부터 소개 할까요? 같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사실 이미 앞에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 저는 이제 원래 2013년부터 하이닉스에서 한 8년 근무하다가 잠시 스타트업으로 옮겼고 뭐 지금 이제 좀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있는 동안 19년에 처음 책을 썼고 다행히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판을 좀 내게 됐습니다. 아, 이게 네. 개정판 책입니까? 네네. 이 점점 디자인이 멋져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디자인이라도 멋져야 뭘 좀 팔아볼. 아, 디자인으로 승부를. 그렇죠. 뭐. 예, 알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이 책을 저희가 내용을 지금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네. 질문으로 좀 핵심 요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선도 이끌고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대부분 반도체, 투톱이나 그렇죠. 아니면 뭐 소부장 업체들, 소부장이 됐다. 반도체 그 장비 업체들, 장비 업체들이 또 많이 있는데 뭐 얼마 전까지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등 뭐 반도체 메모리 이제 뭐 겨울이 왔다. 그러면서 반도체 시장 또 확 내려갔다가 요즘엔 또 어느 순간에 벌써 겨울은 끝났다. 뭐 지구온난화니까. 이게 또 뭐 지구온난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 지구온난화 그런지 몰라도 겨울이 빨리 끝나더라고요. 또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 이 글로벌 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보면 사실 파운드리는 한 몇 개월 정도 좀 잠잠한 것 같고 네네. 이 팹리스들이 되게 많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상황을 쭉 보면 일단 파운드리는 인기가 좋긴 한데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개별 로직은 인기가 좋아지면은 그 가격을 좀 소비자한테 많이 전가를 시킬 수 있는데 네네. 이제 파운드리는 모든 고객이 갑자기 두 배의 순이익을 내고 그러진 않으니까 고객 유지 차원에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로직의 싸움은 심해지고 근데 그렇게 심해질 수 있는 원동력은 로직이 되게 밸류가 커서 그렇다. 파운드리가요? 정확하게 그 파운드리를 통해 만든 다른 로직들. 그래서 시장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반도체들의 생산을 막고 있던 뜬금없는 거 저도 최근에 되게 많이 배웠는데 그 아지노모토 이런 것도 뭐 CPU 기판 같은 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미원 만들던 회사가 반도체 핵심 플레이어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CPU를 그 인텔 같은 경우도 생산하고 싶은 만큼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자동차 이런 걸 보면 좀 그런 쪽의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는 느낌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파운드리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중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해야 될 텐데 이 수요도 그렇고 뭐 공급도 그렇고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이 좀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지노모토도 그렇고 제대로 폭발하기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제일 좀 눈여겨봤던 건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었는데 그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를 보면 TSMC의 뭐 회장, 부회장 이분 얘기를 보면 이거의 경우는 그 제조 문제라기보다는 어디 서플라이 체인에서 누가 뭐 물량을 들고 있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갑자기 확 좀 해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요즘 언론의 그 툴을 보면은. 근데 이런 유사한 일들이 아마 여기저기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의외로 막혀있던 나머지 반도체들도 쭉 뚫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의외로 공급이 부족했던 거는 약간의 그 가격 상승 같은 거를 기대해서 재고를 좀 갖고 있는 데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풀리는 모습이 있으면 좀 한 번에 좀 혈 뚫리듯이 쭉 그렇죠. 혈액순환이 좀 잘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 CPU를 사고 싶은데 CPU가 안 나오면 이 완제품 컴퓨터가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메모리 같은 거 안 사겠죠.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안 사버리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메모리 쪽도 같이 뚫리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CPU 쪽이 뚫릴 테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회전이 늘어나고 메모리는 뭐 같이 얹혀가는 거니까 같이 좀 좋아질 거다. 그러면은 지금 뭐 작가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 투톱이 삼전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들인데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게 보시는 거네요. 예, 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겨울이 온다 레포트. 근데 이 겨울도 뭐 순식간에 끝나버렸는데. 뭐 몇 달도 안 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 좀 황당한데 보면. 네. 뭐 나름 근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아마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메모리의 고객들도 아마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누구 하나가 대규모 뭐 클라우드 같은 거 투자한다고 하면 따라서 그냥 쭈루룩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편으로 뭐 아직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DDR5 같은 거, 네네. 요건 실제로 안 나오는 이유를 보면 이것도 전력 반도체 부족이었죠. 네네. 근데 이게 차량 쪽에 풀리는 거랑 비슷하게 이게 풀려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DDR5 시대가 원래 올해 좀 뭔가 해줄 것 같았는데, 네. 그게 이제 내년으로 좀 미뤄지면서 내년에 조금 다시 해줄 것 같은. 네, 그렇죠. 예, 이게 인텔 같은 경우도 예, 예. DDR5 끼는 그 서버 CPU. 이제 지금 PC용은 DDR4랑 5를 혼용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DDR5 CPU가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실제로는. 네, 네. 이제 원래는 올해 나오기로 되어 있었죠. 아마 이거 인텔의 기술 문제만은 아니고 그 DDR5가 늦으니까. 어차피 DDR5 없으면 서버를 만들 수 없을 테니까 일부러 클라이언트에 먼저 물량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년 시점에는 아마 풀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겠죠. 인텔 같은 곳이. 네네. 네. 그러면 뭐 같이 메모리도 좀 네, 그렇죠. 같이 가는 거니까 네. 그때 뭐 새로운 뭐 서버도 바꾸고 뭐 컴퓨터도 그렇죠. 그때 바꾸는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네. 좋아질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오, 기대를 좀 해봐야겠네요. 뭐 주가는 잘 모르겠고. 아, 주가도 모르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하긴 뭐 업황은 뭐 먼저 네. 앞서갈 수 있는 거니까. 이미 뭐 흔히 말하는 그 선반영 이런 거일 수 있겠죠. 선반영이요? 아까 어느 분이 채팅창에서 그러는 그러시더라고요. 아, 삼성전자 최근에 슬금슬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엄살이냐. 슬금슬금 잘 올라가고 있지만 그 저희의 고점이 무려 96,000원. 아, 뭐 그렇죠. 네. 90층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배가 고픈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심지어 SK하이닉스도 네. 그렇고 이제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뭐 설계나 그런 걸 싸우기 좀 쉽지 않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 파운드리 쪽. 네. 특히 TSMC라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상대라고 하겠죠. 그 거대 라이벌하고 좀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데 이 구도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 사실 삼성이 갈 길은 아직 되게 멀긴 합니다. 이게. 네. 이게 파운드리는 우리가 그냥 비유를 해 보면은 위탁 생산 업체고 네. 그래서 설계도를 주면 주는 대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마켓이. 오, 예, 예. 이제 제가 팹리스라서 파운드리의 설계를 아니 그 제조를 맡기면 제가 모든 칩의 설계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제 칩의 일부는 사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의 일부를 사오는 것이죠. 네네. 쉽게 말하면 제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 설계도 전부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바퀴는 뭐 바퀴 모양은 어디서 사오고 뭐 엔진 모양도 사오고 이렇게 칩을 설계해서 TSMC의 제조를 맡기는 구조예요. 네네. 근데 이 바퀴를 사오려면 TSMC 공장에 맞는 바퀴를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만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퀄컴인데 A라는 회사에서 이제 설계를 사서 이거 반반 합쳐서 내 칩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이 A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의 그 설계를 안 만들어 놓으면 삼성에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는 다른 팹리스가 많이 들어와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태계가 커질수록 유리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제가 A라는 회사에서 쓰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B에서 사서 써보고 C도 해보고 D도 해보고 그러고 싶겠죠. 그러면은 그런 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 유리한 거죠, 되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되게 따라와야 되는 곳은 그런 곳이 제일 크고요, 일단.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그 게이트 오라라운드 신기술을 들고 오긴 하는데 지금 사실 밀도 경쟁은 그 소자의 모양만으로 결정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사실 인텔이 되게 고생했던 부분 중 하나가 그 금속 쪽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반도체는 맨 밑층에 소자가 쭉 깔려 있고 트랜지스터가 네네. 그 위로는 금속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그 금속으로 전력도 공급해주고 소자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주는데 그쪽에 밀도 문제가 되게 큽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금속이나 혹은 그 밀도 그 금속 쪽에 밀도를 잘 낮추지 못하는 문제들을 예를 들어 인텔 같은 곳은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어요 밖에. 네네. 우리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것이다. 뭐 전력선을 뒤로 뺀다든지. 뭐 근데 사실 삼성전자는 게이트 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런 조금 주변부 그런 이야기를 좀 덜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것이 그냥 삼성전자의 어떤 결정인지 아니면 아직 그쪽에 자신이 좀 부족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아니, 뭐, 제가 이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헷갈리네요. 아, 그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예예. 예. 뭐 지금 게이트 기술이 앞서가려고 하는 건 사실인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밀도고. 네네. 근데 그 밀도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에 다른 요소들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네. 삼성이 이번에 뭐 최고위층 그 CEO들을 네. 부회장님급이죠. 좀 새 우리들의 좀 예상을 벗어나서 전부 네, 교체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뭔가 좀 화끈하게 바꾸시겠다, 화끈하게 지르겠다 뭐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뭐 근데 인텔도 그렇지만 CEO가 바뀌고 본인의 로드맵을 한 2025년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산업이 뭐 2~3년 사이클로 돌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당장은 네, 뭐 3나노는 일정대로 22년, 23년에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네네. 뭐 패키징도 있는 기술을 계속 쓰고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TSMC하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뭐 TSMC 쪽이 조금 더 점유율을 넓혀갈 걸로 보통 예상을 하나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예상을 하나요? 일단 뭐 어디 증권사들 그 캐파 예상량을 보면 네네. 마켓 시어가 뭐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몇 년은 삼성전자에서. 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 네, 근데 매출 자체는 빠르고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도 좀 공급 부족이 있어서 이번에 한 뭐 갑자기 단가 인상 20%씩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마켓이 커지고 그리고 만드는 칩의 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생태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은 뭐 별로 안 늘거나 좀 줄더라도 네. 마켓 자체 성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성과는 매출 같은 거는 좀 좋을 것 같다. 네 그렇죠. 뭐 100명 있는 곳이랑 10명 있는 곳 차이랑 뭐 500명, 50명 이런 차이는 이제 그래도 50명 있을 때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10명일 때보다. 어 그렇죠. 뭐 1%만 네. 늘어도 10명일 때는 네. 뭐 0.1인데 0.5가 되니까 예 알겠어요. 시장이 좀 커질 걸 좀 기대해봐야겠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올해 아마 연초 정도에 이게 좀 쎘던 얘기죠. 애플 실리콘, 애플 네네. 반도체, 심지어 구글 반도체, 요즘 뭐 테슬라 반도체. 그렇죠. 각 회사들이 네. 다 자기들이 메인 칩, 뭐 AI 칩이라고 흔히 많이 불리는 왜 칩이 왔는지는 정확히 네. 모르겠지만 메인 칩을 다 각자 만들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었는데 이제 예,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원래 이거 반도체 만드는 거 되게 좀 이게 설계도 지저분한 일이에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보면 너무 신경 쓸 것도 많고 자잘하게 눈치 볼 것도 많고 뭔가 고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안 하고 싶어요 이걸. 그래서 어떠냐면 그냥 범용 칩들 예를 들면 범용으로 만들죠. 네 예, 예. 그런 인텔 CPU 같은 거 사서 쓰는 거죠. 근데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인텔 CPU가 뭐 1년에 두 배씩 빨라지니까 제가 올해 좀 이제 코딩을 뭐 속된 말로 발로 해놔도 내년이 되면 두 배 빨라지니까 그 손으로 짠 것처럼 돌아가겠죠.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CPU들의 그 성능 상승이 멈추면서 네. 그렇게 기다렸다가는 그냥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론 본인들의 덩치도 되게 커지니까 구글 네. 같은 데가 아, 이제 전용 칩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구글과 애플은 조금 다른데 구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전체 서비스에서 일부분을 가속하는 느낌으로 가요. 예를 들면 유튜브만 잘하는 칩을 껴서 유튜브에 동영상 압축만 많이 하겠다. 네. 그게 되는 이유는 구글은 유튜브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텔은 유튜브도 적당히 압축 잘하고 뭐 무슨 보안 서비스도 하고 이것도 잘하는 CPU를 해야 되는데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그렇죠. 인텔 입장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돌려야 되고 예예. 예. 그리고 구글 입장에선 데이터 센터에 유튜브 서버가 엄청 많아요. 네. 뭐 서버가 한 100개밖에 없으면 스스로 설계를 안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거 한 10만 단위로 끼겠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한번 설계해서 만들면 그 공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낄 수 있겠죠. 그 유튜브는 뭐 천년 만년 쓸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뭐 그런 식으로 구글은 접근하고 있고 애플은 아예 좀 기존의 CPU랑 GPU 시장을 다 먹어보겠다는 좀 그런 야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오 반도체 시장을 아예 먹겠다는 야심이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는 예. 아까 말씀드린 이 CPU가 GPU 시장. 그 인텔 CPU가 되게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예. 업체들한테 제가 사람 구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전 세계의 CPU 전 세계를 사실상 인텔 CPU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인텔 CPU 쓰는 프로그래머를 뽑는 게 낫겠죠. 아, 편하죠. 뭐 예. 그냥 프로그래머는 뭐 당연히 컴퓨터용 프로그래머인 거죠. 엑셀 네. 사람 하는 게 편한 거죠. 뭐 그런 예. 느낌인 거죠 예. 다. 예. 뭐 그 시절에도 뭐 예를 들면 모토롤라 망하기 직전에 모토롤라 소프트웨어 하던 사람 구해서 뭐 일을 도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어떤 장벽을 쳐놨었는데 애플이 한번 거기 도전장을 던진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조금 아시는 분한테 리스크 5 같은 것도 그 새로운 CPU인데 네. 요 새로운 CPU는 쓰는 사람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 쓰지 않으니까 툴이 발전 안 하고 툴이 발전 안 하니까 새로운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이론상 좋은데 쓰는 사람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죠 이 물건들이. 근데 애플은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네. 그래서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갖고 원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이제 그 절대적인 성능이나 전성비가 인텔 쪽 CPU를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좀 더 유입될 유인이 생겨나죠. 그러면 구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전용치 뭐 구글 검색이면 검색, 네. 유튜브는 유튜브 이렇게 좀 특화된 인텔이 과거처럼 속도를 빨리빨리 못 늘려주더라. 그럼 내가 내 전용치 설계해서 속도 좀 빨리빨리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다는 그렇죠. 네. 것 같고 애플은 아예 그냥 야 인텔 니들 하는 거 보니까 속도 너무 느리다. 내가 너를 대신하겠다. 내 칩이 약간 네. 좀 우아해서 내 칩도 그렇게 좀 약간 범용성까지 네. 아니더라도 그런 칩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네, 뭐 실제로 걸까요? 지금 나오는 칩들 보면 크기가 크고 성능도 높아요. 이게 단순히 랩탑을 대체하겠다고 나온 칩이라기엔 규모도 크고 네. 그 심지어 뭐 GPU 쪽도 좀 노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GPU 면적도 엄청 큰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씩 생태를 먹는데 이제 확률은 사실 높진 않죠. 왜냐하면 이 경직성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은 그 신뢰성이 중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배운 소프트 계속 쓰려고 하죠. 그냥 뭐 예를 들면 제가 소비자용 뭐 앱 같은 거 웹브라우저 같은 거 뭐 하다 돌다 꺼져도 되지만 거대한 금융 서버 같은 건 쓰던 걸 뭐 계속 쓰고 그래야 되겠죠. 어디서 뻥날지 모르니까. 아, 맞습니다. 네. 저 옛날에 서버 관리팀이 있었는데 네. 서버 한번 껐다 킬 때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켜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시 안 켜져도 왜 안 켜는지 모르겠고 다시 뭐 켜지긴 켜지겠죠. 네. 꼭 기도한다고. 그리고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쯤 되면. 아, 그쯤 되면 아무도 모릅니까? 네, 뭐 그 정도의 그 유물들도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네. 인텔 같은 회사의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런 서버의 네. 칩을 이제 마장의 네. 애플 칩을 만든다 그래도 바꾸려면은 정말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고 큰 결단이고 리스크도 네. 서버가 안 켜지는 리스크를 그렇죠. 감수해야 될 테니까. 뭐 하지만 한 군데 한 군데 이제 땜에 구멍이 나다 보면은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구글 같은 곳은 사실 되게 좀 수요를 원래 많이 가져가던 곳이지만 생태계 자체를 위협하는 물건은 아니에요 이쪽은. 아 그쪽은 자기들 거. 네. 예예. 예. 근데 애플 실리콘 같은 건 확률이 높진 않은데 이게 뚫려서 이제 ARM 기반의 CPU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래된 그 X86 쪽, 그 인텔 네. 쪽에 그 CPU들이 밀려나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조금 존재하죠. 인텔에 쌓아놓은 그동안 땜 같은 것에 네. 애플 CPU는 확률은 높진 않지만 잘못하면 이제 구멍을 내면서 새로운 그렇죠. 물결로 등장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애플은 아니어도 사실 ARM 쪽의 서버들이 그 생태계 영향을 좀 덜 받는 곳. 네. 예를 들면 그 CDN 서버라고 컨텐츠 서버들 중에 그 컨텐츠 서버끼리 데이터 주고받는 것만 담당하는 게 있어요. 엣지 서버라고. 네네. 그쪽은 실제로 ARM 서버로 교체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런 데서. 네네. 그러니까 사실 많이 걱정을 할 만한 거죠. 뭐 인텔 입장에서 이런 경우엔 좀 크게 보면 AMD가 있는 게 다행일 수도 있죠. 아, 왜냐하면 가지 편입니까? 아, 왜냐하면 AMD에게 뺏긴 점유율은 가져오기 쉬운데 네. ARM 진영에 뺏긴 점유율을 가져오는 건 아,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네. 같으니까 베이스는. 아, 왜냐하면 제가 예, 예. 서버 하나 ARM으로 갈아엎었으면 네. 신뢰성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성전에서 방어자였는데 공격자로 변해버리죠. 그때부터 네. 페널티가 커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인텔은 뭐 저 아시아 쪽 반도체 업체 견제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맨날 뭐 공급망 아시아에 두면 안 된다. 네. 우리 갤싱 아저씨 이 말 하실 때 적은 내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실제 모습을 보면 이거 되게 재밌는데 어디 뭐 루머들을 보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네. 뭐 패트릭 갤싱어한테 그 파운드리 비상시에 맡길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루머도 돌아다녀요. 네. 뭐 진실을 알 수 없겠죠 물론. 네.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 인텔이 이번에 GPU를 또 내놔요. 그럼 이거 경쟁자인데 협력하는 뭐 그런 모습이 쭉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건데 엔비디아가 지금 ARM 인수 때문에 네.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좀 깨지는 걸로 어떻게 보입니까? 뭐 근데 깨지더라도 어떻게든 강력한 파트너십은 유지해야 되겠죠. 이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 한 스텝 더 가려면 CPU가 중요합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서버들은 대부분 클라우드화 되고 있는데 이게 클라우드에서 예를 들면 GPU 같은 거 운영하려면 네. 사실 CPU가 있어야 됩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저도 이제 GPU 같은 걸 좀 다뤄봤는데 최근에
예, 가상화가 안 됩니다. GPU는 그냥 뭐 용어만 들으면 돼요. 이건 GPU 하나 여러 사람이 나눠서 쓰는 건 되게 힘든데 CPU를 가지고 있으면 좀 쉬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엔비디아도 GPU 말고 네. CPU에 사실 욕심을 좀 부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에 과거에 CPU를 하고 싶었는데 인텔이 너무 세니까 비디오 카드 쪽으로 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다. 약간 이런 말도 들기도 했거든요. 뭐 그거는 되게 복잡한 결정이겠죠. 뭐 그렇게 보면 인텔도 한때 메모리 잘 하다가 쫓겨났으니까. 아, 그렇죠. 일본 업체한테 네. 한 칼 맞았죠. 그렇죠. 네. 그때 뭐 거의 망하기 직전에 갔다가 예. 회생한 건데 CPU 합쳐서.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럼 질문 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반도체 시장 뭐 미국과 중국이 싸워서 더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각 나라들이 사실은 뭐 아시아에서 생산하라는 걸 받아 쓰는 걸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글로벌 보호무역 네. 심해지고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싸우면서 와 잘못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반도체 생산 설비를 다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뭐 일본에 TSMC가 가고 뭐 미국엔 당연하고 그렇죠. 유럽도 뭐 스스로 만들겠다 와서 공장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추세는 네. 좀 어떻게 이어질까요? 사실 전 이 추세가 바뀌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작년에 TSMC가 한번 그 파운드리 맛을 제대로 보여줬죠. 그 하이실리콘 쪽에. 네. 이거 사실 하이실리콘이 중국이요. 설계 능력에 예, 예. 뭐 세계 거의 한 탑 5, 6에 드는 그 팹리스 업체였어요. 그렇게 덩치가 큰 회사였는데 TSMC가 위탁 안 해줘.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해체가 됐죠. 회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 생태계거든요. 그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설계 자산들은 TSMC가 없으면 휴지 조각이에요. 실제로. 설계도만 있는 거죠? 공장은 네. 없고. 예. 예를 들면 좀 이런 느낌이에요. TSMC는 일을 못하게 되면 제가 책을 구했는데 고대어로 쓰여 있고 아무도 모르는 언어로 책이 막 쓰여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랑 똑같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해주는 그렇죠. 네. 컴퓨터는 사용이 안 되고. 네. 근데 그 그림을 쭉 까보면은 이 반도체라는 물건이 유달리 좀 그 대륙이나 국가별로 분업이 엄청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제 반도체는 보면 생산과 소비 이렇게 딱 밸류체인이 있고 생산 쪽은 파운드리랑 팹리스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구조죠. 네. 근데 잘 보면은 팹리스 업계의 그 최강자들은 대부분 다 미국이에요. 사실 미국과 대만 빼면 팹리스를 잘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네. 그리고 그 팹리스들이 미국에서 강한 이유는 얘네 이 팹리스들은 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잡고 있는 팹리스예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는 그 쿠다라는 그 일종의 프레임워크이면서 드라이버면서 한 그런 머신러닝을 드라이브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위에서 지금의 머신러닝 기반이 전부 자라났거든요. 네. 엔비디아는 다음 칩 나오면 그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다음 GPU를 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설픈 좋은 GPU 나와봤자 이거 쿠다 돼요? 안 되는데? 그럼 안 써버리는 그런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네. 그걸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요번에 하웨이 딱 보면 이거 예를 들면 TSMC가 죽어라 그러면 죽겠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생태계 장악력이 강한데 칩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럼 뭐 어떻게 해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저는 아 여기가 그 여기는 끊어지면 대체가 안 되는 체인이구나. 얘네 약점이구나. 네. 그리고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가가치 거의 전 세계 반도체 부가가치 40% 가까이 차지한다는데 그거를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겠죠. 근데 TSMC 같은 회사를 당장 만드는 건 가능하진 않아요. 미국도 어렵다. 예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미국과 척지는 게 좀 아프게 만들어야죠. 대신 함께하면 좀 즐겁고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러시를 해서 일단 생산 공장을 끌어온 거겠죠. 뭐 이거 삼성전자 호응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텍사스 뭐 근처에 네. 뭐 20조짜리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 TSMC하고 비슷할 수준의 어떤 그런 파운드리 공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대신 대답이 늦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좀 이런저런 서비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 그 부지를 그 공장 하나 들어갈 부지가 아니고 훨씬 크게 사놨잖아요. 네네. 일단 뭐 시그널은 명확하죠. 우리가 여기서 축구할 건 아닐 것이고 글쎄 이 공간이 뭘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더 얻어내려는 느낌이겠죠. 우리가 공장 하나 설치할 네. 때마다 그렇죠. 뭐 좀 얻어내야죠. 요번에 했을 때 잘 되면은 여기에 또 비슷한 게 하나 생기지 않겠니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세금 네. 뭐 1, 2조 깎아줘도 되겠냐. 하나 만들 때마다 네. 1조씩 더 깎아라. 그렇죠. 뭐 이런 딜이 협상이 가능하다는 뭐 그렇죠. 거죠. 뭐 안 그러면 거의 옥수수를 심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CJ 제일제당도 아니고 이제 옥수수 회사로 갈 수도 있는. 뭐 한때는 제일제당이었다고 할 수도
아, 뭐 그렇죠. 옛날에 네. 아주 옛날에는. 아,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이제 협상력을 늘릴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제 중국 쪽을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반도체 분업화에서 중국은 수요자입니다, 이게. 전 세계 반도체 40% 수요자가 중국이었죠. 좀 공급자는 아니죠. 예. 예. 근데 이 반도체는 사실 마라탕 재료는 아니에요. 네. 먹는 게 아니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팔기 위해서 중국이 사는 것이죠. 어, 예, 중간재였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만들고 뭐 장난감도 만들고 뭐 예를 들면 자기들 자동차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뭐 조그만 셋탑박스도 만들고 뭐 그런 목적으로 반도체 사는 겁니다. 뭐 실제로 반도체가 완제품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 자체로. 제가 여기 딤 하나 놨는데 이걸로 뭐 할 건가요? 들고 휘두르겠죠, 그냥. 네. 그냥 비싼 장난감으로 끝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이렇게 밸류체인이 서방으로 쭉 넘어가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손발이 끊기는. 예, 왜냐하면 이게 석탄이나 연어처럼 아, 안 사 이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 연어 안 사 그러면 이제 노르웨이 연어 산업이 타격을 받겠죠. 근데 예를 들면 반도체로 만들던 완제품들은 끊기면 그냥 누군가가 만들 거예요, 결국. 뭐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중국에서 만들던 게 반도체 없어 중국이 못 만들면 그렇죠. 베트남이 만들던가.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중국이 스마트폰 만든 이유는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원하니까 만든 거잖아요. 네. 만들고 싶은데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참 반도체가 그거 사서 쓴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네. 뭐 미국의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되는 네, 그렇죠. 근데 아마 서방 세계가 그 어떻게 구멍이 나거나 누가 이렇게 갑자기 배신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네. 이제 가끔은 뭐 예를 들면 이미 공장을 중국에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뭐 압박도 넣고 뭐 괴롭히고 하겠지만 그 정도로 어떻게 큰 흐름을 바꾸긴 쉽지 않겠죠, 사실은. 중국 반도체 업체가 뭐 대만이나 뭐 우리나라처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항상 뭐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옆에서 보기엔 대부분 실패했잖아요. 아직도 뭐 네, 나노 단위에서는 한참 뒤에 네. 있고. 뭐 1년마다 1년씩 로드맵이 밀리고 있으니까. 아, 1년마다 1년씩 밀리니까? 네. 그럼 발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는 그 내부 사정이겠죠. 하지만 뭐 사람도 탈출하고 예, 그 예. 중심 국제에서. 이번에 네. 뭐 계속 실패한 것 같은데 중국은 또 반도체로 뭘 해보겠다라고 계속 선언인지 뭐 아니면은 계획인지 발표하고 있는데 뭐 계획도 발표하고 뭐 돈도 쓰고는 할 겁니다 아마도 예, 예. 그리고 뭐 어느 쪽에선 실제로 성공할 수도 있고 칩이 돌아간 칩이 조금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두 분야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의 완제품 공급자로서의 포지션을 지킬 만큼 만들 것이냐 그리고 혹은 그 서버나 지금 중국이 뭐 알리바바 이런 데는 되게 IT가 강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를 쓰지 않고 자국만의 반도체로 그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많이 다른 문제입니다. 좀 어렵다. 그쪽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중국 반도체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올라오기 좀 힘들겠다. 그러면은 네.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나 시장은 커질 테니까 뭐 TSMC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기존의 반도체 네. 업체들은 수혜를 좀 받겠다 쪽으로 가겠네요. 네, 뭐 그렇죠. 사실 미국으로 강제 이전해야 돼서 뭐 원가가 좀 높아지고 하는 건 있는데 예를 들면 TSMC는 가만히 있고 삼성만 옮기면 삼성은 손해일 건데 네. 같이 가지 않습니까, 사실? 예, 예. 그렇게 다 같이 그 디버프를 받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아, 다 같이 네. 디버프를 받는 거다. 미국에 가서 네. 둘 다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에 써야 될 텐데. 네, 그렇죠. 다 같이 가면 괜찮습니다, 사실. 어, 뭐 내가 더 약해지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소비자가 좀 대가는 치르겠지만. 아, 물건 가격은 좀. 아, 그렇죠. 네. 소비자가 대가를 치르겠지만. 일부는 그 미국의 납세자가 치를 것이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질 거의 네. 다 됐는데 아, 예, 예. 내년 반도체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을 것 같고 중국이 대체하기는 뭐 네, 짧은 네. 시간에 힘들 것 같고 다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애플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네, 뭐 확률은 높진 않지만 확률은 높지 않지만 좀 있는 네. 것 같고 TSMC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는 쪽은 섹터는 굉장히 좋을 네,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믿고 가겠습니다. 네, 뭐 주가는 모르겠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뭐 반도체 제국의 미래 이 책 작가님이시죠? 정인선 네.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광고 보시고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